들장 이득 주목해야 됩니다. 마스터. 네, 공대. 아, 재부공대기야. 제이부가 아니라. 예, 정정합니다. 재부공대. 이유가 없어서 그래? 그냥 이유 없어서 제부 쓰는 거네, 그냥. 아. 아, 네. 근데 잠재가 빵빵한데요? 오, 잠재가 빵빵한데. 나도 낚였다. 나도 혼자 낚였네. 맞기. 50. 되게 애들은 잠재는, 와, 잠재는 되게 잘 돼있네, 이분. 아니, 상업이 있고, 그렇지. 레벨 40에 상관없어. 상업만 있으면 돼. 관통 축사. 레벨 44 이게 가능해요, 근데? 레벨 44밖에 안 되는데? 대박이네. 되나? 가능해요. 어, 반에서 개 귀엽다, 상대. 때리지 마. 자, 알린, 끝. 자, 아리스가 막아주나요? 아리스가 막아줬네. 출석만 했다고? 그러면 아리스가 50이 아닌데. 아, 아리스란다. 저 반회사. 자, 뒷줄이네요. 또잉. 개노딜. 자, 1격까지. 자, 증폭. 죽추 터지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 어, 이... 괜찮아. 아일린 부활 있겠지, 뭐. 그렇지. 제브. 일단 제브는 뭐가 좋습니까? 막기 감소. 근데 반각이 없어가지고. 방백 상대로 이게 되나? 일단 방백을 좀 만나봐야겠네요. 반각이 진짜 큰데. 뭐 공덱은 패시 의미가 없죠. 어차피 뭐 맥스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격력이랑 이런 것들 올리기보다는 상대의 방어력을 내리는 게 이게 예, 더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어, 상대도 제부네. 뭐야. 벨로는 바꿀 것 같은데. 신규 패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뷰를 빨리 만들어야지. 새로운 팬 나올 것 같은데. 뻥. 아리스. 자, 일단 턴감이, 어, 1격은 썼고.
요즘엔 루스지, 장갑이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세라는 이거 돌고 돌기 때문에. 어, 중포. 야, 딜 싫어? 와, 뭐야, 36인데. 뭐, 뭐가 제부임인데. 아, 끝났는데. 제부 대 제부에서 졌네, 밀어전. 상대 있다, 에이스 대. 상대 스킬 다 썼으면은 부부를 축추로 잡으면 안 되나? 응, 안 되겠네. 헤이헤이. 자, 방덱전 어떨지. 자, 제브 일단 막기를 감소시키는데 방각은 없습니다. 펫 방각이 중요한데 딜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 원래 확치고. 아니에요, 이게 바네사가 끼면은 바네사 방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루디 방증이랑 해가지고 이제 상세가 되거든요. 방각이 없어져. 거기서 이제 펫으로 방각을 해버리면은 펫 방각만 딱 적용되는 거지. 상세 효과 모르는 게 상세 효과. 쌤쌤이라고. 지금 몰랐던 사람 지금 개꿀팁 얻어갔다. 맞지? 오, 자. 신용타. 오, 신용타 좀 뜨긴 하네. 맞지? 모를 수도 있어. 나도 모르는 거 많아. 네, 일단 자리가 바뀌네. 치명타 좀 많이 뜨네. 진짜로. 토잉. 피가 찹니다. 위기에요. 망하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 어, 패드 옵션이. 어, 자, 부분 나오고 또 귀찮네. 위기, 개 위기. 예측이 전혀 안 되는데. 화상. 즉사 걸려있고. 일단 나오면 사기로 나오겠죠. 개사기. 왜냐면 다 써야 되니까. 개사기 아니면 유스지 뭐. 오, 화상. 아, 이 반에서 우리건가? 우리 반에 사네. 야, 잡았네. 방대. 자, 일단은 일단 방각이 이유가 없으면 좀 딜이 안 들어갈 걸 예상했는데 오히려 치명타가 뜨면서 어느 정도의 데미지 들어갔고 화상 마무리. 화상이 진짜 사기야. 두 판 했나? 몇 판 했죠? 1승 1패인가? 자, 라이언데.
센터컵 준비해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 상대 패시 뭐죠? 아, 잔나비였네. 노딜이네. 네. 아, 준비는 맨날 해요, 어차피. 순수 크리아님 느낌 미쳤다. 순수님 진짜 하셨네. 와, 진짜 리얼 감사합니다. 야, 저분이 한다고 했거든요. 예, 팽이 한번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한다 이러더라고. 예, 나는 또 기억은 하고 있었지 당연히. 100개 넘어갔습니다. 오늘 첫 100개네. 요요요요요 게이 덱. 우리 둘이 친하네. 지금 우리 둘이가 제일 친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나 이제 몇 명 질투하겠지 이제 지렸고. 뭐야 딜 잘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신기하네. 딜 잘 들어가네. 제부 뭐지? 딜 잘 들어가네 생각보다. 이거 제부랑 유랑 딜 비교해보고 싶다. 이 정도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라인 안 죽네요. 일단 변신하겠네 우리. 딜 잘 들어가네? 변신 안 하고. 자, 상대 좀비. 턴감 태우 죽고. 일단 피가 차긴 차요. 근데 좀비라서 쟤는 안 차고. 아니, 바니서 방각은 루디 방준엔 씹힌다니까요. 와, 개쿨이다, 이거. 딜 들어가네? 네. 자, 이거까지 잡아, 방덱을 잡았습니다. 방덱 잡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 제부. 3에서 5인 데미지 40% 증가, 막기 확률 30% 감소. 아리스 때문에 그런가? 잠재가 좀 세서 그런가요? 아, 꼬맹이 있네, 아일린. 자, 한 방이죠. 그러네, 아리스 각성기까지 또 마키 감소 있으니까. 생각 못했네. 저거, 대두. 쟤도 작아졌네, 반회사도. 저거 버그래요? 지금 잘 들어가. 자, 이거 뭐, 공대구야, 뭐, 맞지? 딱, 아일린 처음에 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 출발이 좋았고, 턴감만 이제 쓰면 되겠네. 나중에 고친답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많이 써야겠네. 자, 연쇄 안 터졌고. 저거 5마리 다 낀 거 없나요 혹시?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까지. 일단 뭐 제부긴 한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네. 야, 초판지고 다 이기고 있는데요. 방대도 두드려 잡았고요.
자, 여기 가죠. 만약에 이분까지 이기면은, 인정한다. 야, 방대기네. 이거 이기면 인정한다, 진짜로. 반에서 방대, 스파 없고. 상태 이상으로 조금 재미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파인데 파이크 육성. 스킬하나 쓰고 일단 게이지부터 빠르게 채운 다음에 각성 패시브 일단 발동시키는 게 중요하겠지. 네, 제가 무빙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 그렇지. 게이지 바로 찾기 때문에. 야, 치명타 뜨고. 확실히 치명타 뜨면 이게 좀 뭔가 세 보여. 방준. 요거는 뭐, 확 치죠. 유튜브에서 오셨나? 자, 반에서 보내고. 야, 반에서 그냥 보냈어. 뭐야. 딜 잘 나오는데? 딜 잘 나오는데? 아리스 좋네. 아리스 제보 해가지고 상대방 막기 안 뜨네. 이거 막기가 안 떠. 진짜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진짜로 애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고맙지. 야, 이거 댐줌도 있기 때문에 제보가. 야, 방대 그냥 다 이겼는데? 뭐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다 이겼네. 자, 근데 아직 모르네요. 아니, 뭐 방대를 유튜브 요즘 재밌나요? 왜? 썸네일 요즘 바꿨잖아. 그래가지고 칭찬이 굉장히 많던데.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아니면 새로운 좀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맞지? 하면 좋은데. 자, 루디 혼자서. 자, 루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에? 이거 유튜브 각이냐고? 자, 이렇게 하면 텀감 생기고. 아, 그래요. 도레미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힘이 나죠. 예. 싫은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부 쓰는 우리 공대. 자, 제부 쓰면 안 좋지 않나, 이유 없으면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은데, 일단 아리스랑 함께 막기 오지게 감소시키면서 상당히 괜찮네요. 방대 다 뚫어 잡았습니다. 이분이 조금 센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이분이 센 것도 당연히 있을 거야. 좋네. 안녕.